인왕, 다음 주에 시험인 거 알죠? 다음 주에 시험 시작이니까 너네가 해야 될첫 번째는 뭐야? 교과서를 완벽하게 암기한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 지문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 제목 요지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법 포인트를 잘 뽑을 수 있어야 되고, 응? 너네 시험 이번에 분명 어렵게 나올 거거든. 객관식은 쉽게 나오고 주관식에서 등급을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의고사 주요 문장 배포할 거거든. 이번 주 평일대로. 그거 완벽하게 암기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요 문장에서는 주관식뿐만이 아니라 빈칸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 어법 포인트랑.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지 말고 테스트지 두 세트 넣어 놓을 테니까 그거 꼭 써보고 들어가라. 그 다음에 너네 주말에 한줄 정리 영상뿐만이 아니라 교과서 7, 8강 문법 포인트 영상도 같이 올라갈 거거든. 항상 이 교과서 7, 8과 문법 포인트에서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테스트지도 만들어서 교과서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 부분을 채우면 돼요. 물론 이 부분 문제도 똑같은 거두 세트 넣어 놓을 거란 말이야. 그 똑같은 거두 세트 꼭다 풀어보고 가라. 꼭 이렇게 사소한 데서 틀려서 등급 내려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일단은 우리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38번의 1번 문장부터. 그 햇빛이라는 것은, 그쵸? 유일한, 뭐가 아니래? 그쵸? 신호가 아니랍니다. 근데 어떠한 유일한 신호냐면은,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냐면은, 그죠? 신체학적 시계에 리세팅, 재설정의 목적을 위해서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가 아니래. 비록 그것이 principal, 중요하고 그다음에 preferential, 선호되는 신호이긴 하지만, 그쵸? 존재할 때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daylight죠? 그러니까 햇빛이라는 게 신체 시계의 재설정이라는 것을 위해서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 그쵸? 근데 그 빛이라는 게 물론 중요하고 선호가 되는 신호이긴 하죠. 존재를 할 때. 지금 present는 여기에서 품사 형용사다. 존재하는 이라고. 그러니까 when이랑 present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건 지금 i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is은 역시나, 그쵸? daylight를 지칭하는 거죠. so long as부터 세모가로죠. so long as는 지금 as, long, as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사절 접속사다. 여기서 세모가로 닿죠? 그쵸? 그것들이 reliably, 확실하게 repeating, 그쵸? 반복이 되는 한, 여기에서 as long as는 결국에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한, 나는 너를 위해 뭐든지 할수 있어.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것들이 확실하게 반복이 되는 한, 뇌라는 것은 또한 사용을 할수 있답니다. 다른 외부적인 큐스, 신호를 사용할 수가 있대요. 1번 문장에서 시그널이랑 동의어로 쓰이죠. 큐스는 예를 들면은 어떠한 외부적인 신호냐면은 음식이나 운동, 그리고 심지어는 regularly timed는 그냥 덩어리로 외우자. 정기적인 혹은 규칙적인. 그러니까 정기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이러한 것과 같은 다른 외부적인 신호 또한 뇌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체 시계 재설정의 요인으로서. 되냐? 여기에서 데이는, 그쵸? 뒷부분에 있긴 하는데, 대명사가 보통은 대명사 기준으로 해서, 이 대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에 있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부사절이니까는, 그쵸? 이 부사절이라는 특징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맨 뒤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데이가 지칭하는 것은, 이 익스터널 큐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외부적인 신호라는 게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반복이 되는 한 햇빛이 아니어도, 그쵸? 신체 시계의 재설정의 신호가 될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이러한 이벤트들이, 그쵸? 능력을 갖고 있거든. 이러한 이벤트들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규칙적인 사회 인터랙션, 상호작용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모든 이러한 활동, 사건들이라는 게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능력이냐면은 바이오로지컬, 그쵸? 그러한 생체학적
생체학적 시계를 재설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얼라잉부터 세모가루로 묶으면 되죠? 예, 더럽게 많이 나왔죠? 얼라우 A 투부정사. A가 투부정사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엄청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는 치다라는 뜻이거든. 그것이 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답니다. 근데 뭐를 치냐면 프리사이즈 얘들아. 정확한 24시간에 음을 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답니다.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겠어? 그쵸? Biological clock. 생체 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체 시계가 24시간마다 재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위에서 말한 food, exercise, and even regularly timed social interaction도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네.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3번 형광펜으로 쳐놓고 문산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다. 그 문장 삽입의 힌트로는 these events가 되겠죠. 이 these events는 2번 문장에서 나열된 such as 뒤쪽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4번 문장 한번 볼까? 그것은 이유랍니다. 어떠한 이유냐면은 개인들이, 근데 어떠한 개인이냐면 특정한 형태의 블라인드네스죠. 블라인드네스 하면 일단은 시력 상실이라는 뜻이죠. 시력 상실. 블라인드가 일단 형용사로 눈이 먼이란 뜻이 있고 맹목적인이란 뜻이 있으니까 꼭 갖고가 맹목적인 사랑. 이유 같은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눈이 멀어버린 맹목적인 사랑. 맹목적인이라는 뜻을 꼭 갖고가. 특정한 형태의 그러한 시력 상실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entirely, 완전히 그들의 circadian rhythm. circadian rhythm 하면 24시간의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시간의 리듬을 완전히 잃지 않는 이유랍니다. 시력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빛을 못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생체 시계가 24시간의 주기가 완전 엉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냐고? 음식이나 운동이나 규칙적인 사회 활동으로도 생체 시계가 재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5번 문장 보면 디스파이트부터 어디까지 동그란 괄호를 묶으면 돼? 그쵸, 큐스. 듀투부터 다시 블라인드네스까지 동그란 괄호죠. 우리 디스파이트랑 듀투 전부 다 전치사인 거 알죠? 애들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 그쵸? 명사가 오죠. 항상 전치사랑 대조되는 게 접속사잖아.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잖아. 그러니까 디스파이트랑 일단 동의어인 전치사는 인스파이트 오브인 거 알죠? 그 다음에 얘랑 대조돼서, 디스파이트랑 지금 대조돼서 나올 수 있는 게, 그쵸? 얼도, 도, 이븐도, 이븐이프. 이런 건 전부 다 지금 빨간색으로 쓰고 있는 것은 접속사다, 접속사. 그러니까 만약에 디스파이트랑 도둘 중에 하나 고르시려 하면은 디스파이트를 고를 수 있어야 돼. 뒤에 지금 동명사 나왔죠? receiving이라는 뭔 말인지 되죠? due to도 얘 지금 전치사야, 전치사 얘들아. 얘랑 대조될 수 있는 접속사는 뭐가 있어? 그쵸? because 정도가 대조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되냐? 하지만 due to랑 이 동의어인 거는 because of는 가능하다. because of로 바꾸는 건 가능해.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전치사랑 접속사 잘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신호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받지 못하냐면 그들의 시력 상실 때문에 빛을 못 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상들이 그들의 resetting trigger, 재설정 방화쇠 혹은 계기로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빛을 보지 않아도 음식이나 운동 혹은 다른 규칙적인 사회 활동으로 그들의 그 신체 시계의 재설정 방화쇠가 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Trigger는 뭐 여기 오른쪽에서는 지금 무슨 유인 역할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근데 유인 역할이라고 하면은 딱 와닿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Trigger도 이게 엄청 중요한 사실 단어거든. 그러니까 뭔가 딱 시작하게 하는 계기나 방화쇠 정도로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돼? 페노메나는 참고로 얘 복수 형태인 거 알지, 얘들아? 단수 형태는 뭐야? 페노메넌이다. 되냐?
페노맨은 복수 형태야. 그래서 여기 act, as에 지금 s가 안 붙은 거야. 복수 형태니까. 어떠한 신호든지 간에, 근데 어떠한 신호냐면 뇌가 사용하는 신호 있잖아.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 시계에, 여기서 시계는 지금 신체 시계인 거 알죠? 신체 시계. 신체 시계의 재설정의 목표를 위해서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신호도, 그쵸?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거죠. 자이츠 게이버로. 자이츠 게이버라고 하면은 읽기도 힘들죠? 예, 자연시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연시계라는 건그 24시간 주기를 나타낼 수 있는 시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Circadian rhythm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냐? 그 자연시계로서 이름이 붙여질 수 있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어디에서 유래한 거냐면 독일어 타임기버, 그러니까 시간 제공자. 즉, synchronizer, 동기화 장치에서 온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자이츠게이벌은 지금 독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신호, 빛이어도 괜찮고, 음식이어도 괜찮고, 운동이어도 괜찮고, 혹은 규칙적으로 하는 상호작용이어도 괜찮아. 이러한 게 전부 다 우리의 생체 시계를 24시간으로 재설정시켜줄 수 있는 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빛이라는 게 가장 사실은 reliable, 있죠.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primary Zeitgeber, 가장 중요한, primary 하면 중요한이죠. 중요한 그러한 자연시계이긴 하지만 많은 요인들이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요인이냐면 사용될 수 있는 요인이죠. 지금 in addition to랑 in the absence of 지금 둘다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쵸? In addition to는 더하여. 그다음에 absence of 하면 부재시. absence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햇빛에 더하여 혹은 햇빛이 없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굳이 빛을 보지 않아도 다른 규칙적인 요인들로 우리의 생체 시계는 재설정이 될수 있다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번 문장을, 그죠, 주제문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되냐? 혹은 2번 문장도 주제문으로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질문은 내가 보기에는 너네 학교에서는 주제 제목 요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법 문제나 2번 영광 벤친 부분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9번도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볼까? 이거 농업에 관련된 질문이죠. 초기에 농업 시스템이라는 거는 인터그레이티드 통합이 됐거든? 그리고 코 이볼브드 같이 진화를 했답니다. 같이 발전을 했답니다. 기술과 함께. 그 다음에 믿음. 믿사하면은 신화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이번 뜻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엄청 자주 사용돼요. 고3 때. 그러니까 기술, 믿음, 신화, 그리고 전통과 함께 발전을 했거든. 근데 뭐의 일부로서? 인터그레이티드, 통합된 사회의 시스템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 농업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다른 사회적 요인들과 함께 같이 발전을 했구나. 여하튼 이 사람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구나. 빨간색 펜으로 어그리컬처럴에 동그라미 치고 우리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2번 문장 같이 한번 봅시다. General,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crops, 농작물을 심잖아. Different, 다양한 지역에. 그쵸? 근데 무엇을 희망하면서 심는 거야? 얻을 것을 희망하는 거죠. 상당히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을 얻을 것으로 희망하면서 다양한 작물들을 다양한 지역에 심는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게 오직 유지가 될수 있거든. 낮은 인구 수준에서만 유지가 될수 있대, 근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쵸, 파괴적이지 않은, non-destructive니까 파괴적이지 않은, 안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동사가 병렬되는 건 could be maintained랑 were
이두 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but not always 항상 파괴적이지 않는 건 아닌가 봐요. 그다음 4번. 더 최근에는 농업이라는 게 그쵸? 지금 여기서 동사 형태 조심해라. has lost라고 해서 지금 얘 지금 현재 완료 시제다. in부터 places는 동그란 괄호로 묶을 수 있어야 돼. 더 최근에 농업이라는 게 많은 지역에서 그것의 지역적 특성이라는 걸 지금 잃어가고 있다고 하네. 그리고 incorporated 통합이 되고 있답니다. 무엇으로? 그쵸? 세계 경제로 통합이 되어가고 있대요. 이게 지금 4번 문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먹을 것만 우리 앞마당에 기르면 됐거든. 근데 이 농업이라는 게 점점 거래의 수단, 세계 경제의 거래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 5번.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레드2. 원형은 리드2죠? 무엇무엇으로 이어지다. 혹은 야기하다라는 동사고, 왼쪽이 원인이고, 오른쪽이 결과라고 1000번은 얘기했죠? 이것이 무엇을 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증가된 압박을 야기하고 있답니다. 농업, 농지, 농경지에. 농경지에게 압박을 야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무엇을 위한 농경지냐면, 그쵸? Exchange commodities라고 해서, 그쵸? 교환 상품을 위한, 그리고 수출 상품을 위한 농경지에 증가된 압박을 야기하고 있답니다. 그쵸? 여기서 this라는 것은 4번 문장에서 말하는 이러한 농업이라는 게 국제 경제로 통합이 되고 있으니까. 그쵸? 수출을 하려면 더럽게 양이 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농경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젠장, 밥도 못 먹고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이더 많은 땅이라는 게 2번 형광펜으로 is being diverted from 얘 조심해 얘들아. 얘 지금 현재 진행 수동태인 거 알죠? 현재 진행 수동태인데 이 being이 굳이 생략돼도 문법적으로는 많다. 지금도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 진행으로 썼지만, 그쵸? being이 생략되어도 문법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땅들이 전환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지역의 그런 식량 생산에서 뭘로 전환이 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from A to B죠? A에서 B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야. From A to B. 뭘로 전환이 되고 있냐면, cash crop 하면은 황금 작물이거든요. 황금 작물로, 그쵸? 변환이 되고 있답니다. 근데 뭐를 위한 황금 작물이냐면은 수출과 교환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황금 작물이 뭐냐면은 내가 먹으려고 기르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팔려고 기르는 작물들을 황금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번 문장에서도 얘기해주고 있는데,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지역의 식량 생산, 우리가 먹고 살려고 지었는데, 이러한 땅들이 점점 돈 벌려는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더 적은 그러한 유형의 작물들이 레이즈하면 기르다 재배하다 재배가 되고 그리고 각각의 작물들은 재배가 되고 있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양에서 그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6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fewer types of crops are raised니까 작물의 다양성은 어때지고 있다는 거야. 작물의 다양성은 낮아지고 있거든. 근데 작물의 재배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왜? 팔려면. 팔려면은 무슨 생물의 다양성 있단 거 필요 없거든. 그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쌀이나 보리, 밀, 있단 거라고. 그러니까 작물의 다양성. 여러 개를 기르는 게 아니라 점점 단일 작물을 기르면서 수출하고 돈을 만들려면은 양이 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양성은 내려가고 재배량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6번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땅이라는 게
전함이 되고 있답니다. 그죠? 숲에서 그리고 다른 자연 시스템에서 4은 지금 여기서 2랑 같은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농업을 위한 걸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을 위한 농업이냐면 수출을 위한 농업의 땅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뭐라기보다는 땅을 이용한다기보다는 subsistence land 하면은 자급자족용 작물.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는 뭔가 먹으려고 기르는 작물보다는 돈 때문에 기르는 작물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subsistence crops랑 지금 대조되는 표현은 뭐야? 그쵸? 6번 문장의 cash crop. 얘가 지금 대조되는 표현인 거죠? 뭔 말인지 되죠? 응? 이렇게 대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 질문은 만약에 선생님이 조금 문제를 고급지게 내시고 싶다. 그러면은 어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3번 형광펜 들어서 2번 문장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죠. 다양한 작물을 심잖아. 사실은 원래는 그래야 된다고. 다양한 지역에. 그렇죠. 왜냐면은 어떠한 작물이 살아남을지를 몰라. 그리고 어떠한 땅이 비옥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는 최대한 다양한 것을 다양한 땅에 심어야 돼.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3번 문장에, 그러니까 인구가 적을 때나 가능해. 진짜 우리 동네 사람들만 먹고 살 때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상대적으로 좀덜 파괴적이죠. 얘들아, 그냥 자연을 그대로 두잖아. 그냥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사실 잡초 뽑으면 안 되지. 잡초고 무슨 잡풀이고 보리고 그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쥐고 뭐 이러한 것도 다시 다 냅둬야 돼. 생물이 다양할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어떠한 하나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전멸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자연물들도 다양한 게더 생존에는 유리하단 말이야. 근데 왜 자꾸 단일한 작물을 기르고 잡초 같은 거다 뽑고 쥐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 인간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인간이 그걸 인위적인 힘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농경제도 지금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지금 5번 문장에서도 increased pressure, increased를 뭐 decreased로 바꾼다거나 이러면 틀린 거 알죠? 이렇게 바꾸면 틀려. 뭔 말인지 되지? 애들이 똑똑하니까.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똑똑하죠? 그쵸? 6번 문장에 그쵸? much greater quantity. 이러한 부분. much를 less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틀린 거다. 이해가 안 되면은 100번 읽어보고 100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설명해줬는데 한줄 정리 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 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40번 질문 보면 연구에서 근데 2007년에 연구에서 캐서린 킨즐러라는 사람과 그녀의 동료가 하버드대에 있었나 보네. 하버드대에 있었는데, 뭐를 보여줬냐면은, 우리의 경향이라는 게, 근데 어떠한 경향이냐면, 그쵸? 인그룹 하면은, 얘내 집단이죠? 내 집단과 함께, 내 집단의, identify는 여기서 동일시하다. 내 집단과 동일시하는 우리의 경향이라는 게, 그쵸? To a large degree 하면은, 상당 부분, 그쵸? 언제 시작하냐면 유아기 때 시작한대요. 그리고 이게 뭘지도 몰라. 이네이트 타고난 것일지도 모른답니다. 이네이트 3번 형광펜. 이거 기억나 혹시 얘들아? 그 질문 기억나? 그거 있잖아. 그 소수민족이랑 다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이 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질문이 있었잖아. 왜냐하면은 소수민족은 다수민족을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잖아. 인지적으로는 몰라도 몸이 반응한다는 것처럼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 우리랑 같은 그러한 인종이나 그러한 비슷한 사람,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지문이네. 그쵸?
이네이트가 타고난이란 뜻이 있는데 얘 동의어 한번 적어볼까? 얘는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별표까지 하나 칠게요. 타고났다는 건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도 알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동의어로는 인본이 있고 내추럴이 있고 이거 여러 번 얘기해줬다. 그 다음에 빌트 인, 그러니까 이미 안에 내재가 돼 있는 거야. 빌트 인. 빌트인 가구라는 표현 들어봤어? 이사 갈때 내가 굳이 장롱을 갖고 가지 않아도 그집 자체에 장롱이 포함이 돼 있는 거. 빌트인. 빌트인 가구라고 하거든. 이거랑 대조되는 표현이 뭐야? 그쵸? 후천적인. 배워서 알수 있는 거니까. 런드. 이게 후천적이라는 뜻이야. 후천적인. 이 표현은 되냐? 우리 2번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킨즐러와 그녀의 팀이 한 무리의 5개월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왔거든. 근데 어떠한 5개월짜리 아이냐면은 그 가족이 오직 영어만 말하는 가족이죠. 그리고 보여주었답니다. 아이들에게 2분 2개의 비디오를 보여줬다고 하네. 그러니까 지금 엔드릴 사이로 오른쪽에 있는 쇼우드랑 왼쪽에 있는 툭이 지금 병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즈 같은 경우에는 얘 소유격 관계대명사잖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잘안 나오는 거 알죠? 원래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예외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친구들. 그러니까 후주에 별표를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family라는 주어도 있고 spoke 뒤에 목적어인 English도 있네요. 두 개의 비디오니까 한 비디오는 one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는 the other이라고 지칭하는 거야. 한 비디오에서 여성은 영어를 말하고 있었거든. 근데 다른 비디오에서 한 여성은 스페니쉬, 스페인어를 얘기하고 있었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잘 봐. 여기에서 they가 지칭하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봐. 그들은 스크린이 보여졌답니다. 근데 어떠한 스크린이냐면은 두 여성을 갖고 있는, 두 여성을 포함하고 있는 스크린인 거죠. 나란히. 근데 말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나 스피킹. 말은 하고 있지 않다네. 보면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뭐겠냐. 이따 헷갈릴 수 있으니까 6번 한번 보자. 그 유아의 심리 연구에서 표준 척도 있죠. 근데 뭐에 대한 표준 척도냐면은 어피니티 하면은 친밀감이야. 친밀감 혹은 흥미에 대한 표준 척도라는 건 어텐션, 관심이거든. 그러니까 유아를 연구를 할때그 유아가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기준. 근데 그 기준이 애기가 관심을 보이는 거,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아기들은 명백하게 stare at이 한 덩어리야. 더 길게 바라본 거죠, 것들을. 근데 어떠한 것들이냐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바라본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애기들이 뭐 말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쓸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떠한 자기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기를 연구할 때는 그 아기가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을 아기가 좋아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킨즐러의 연구에서 아기들은 영어를 말하는 그러한 사람을 더 길게 바라보았답니다. 다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뭐를 발견했냐면은, 그쵸? 유아들이 더, 그쵸? Be likely to 장난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근데 어떠한 장난감이냐면 제공이 되는 장난감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근데 어떠한 누군가냐면은 같은 언어를 그들과 같은 언어를 얘기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제공된 장난감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답니다. 뭔 말인지에 대해서? 응? 여기서 데미 지칭하는 건 역시나 베이비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베이비스. 그다음. 그러니까 결국에 심리학자들은 루틴리 정기적으로 혹은 반복해서 언급을 하는 거라고. 이것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다른 실험들을 그쵸 언급을 한답니다. 뭐로써? 증거로써. 근데 어떠한 증거냐면 우리의 빌트인 배웠던 거 기억나죠? 내재된 에볼루셔너리
진화적 선호에 대한 증거로서 이것과 다른 실험들을 언급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무엇에 대한 선호냐면은 우리 자신의 종이니까, 즉, 우리와 같은 종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났을 때부터 우리와 같은 종들, 우리와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 유전자에.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줄 요약한 거를 지금 봐봐. 화살표 오른쪽 보면은, 유아의 더 호의적인 반응 있잖아. 근데 무엇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냐면, 도주 후 하면은, 이거 알죠, 얘들아? 도주 후 동사 하면은, 동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동사하는 사람들. 쏘리, 여기에서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냥 동사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바꿀게요, 이거. R을 아니라 V로 바꿀게요, V. V로 바꿀게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그쵸,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A에는 지금 familiar이 들어가면 된다, familiar. 그러니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아의 더 호의적인 반응이라는 게 뭐를 보여주냐면은, 그쵸. 여기엔 지금 인본이 들어가면 인본. 타고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어떠한 경향이냐면은 내 집단의 사람들을 선호하는 타고난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인본 또 동의어로 나온 거 알죠? 선생님 1번 문장에서 그거 정리해 줬던 거에서 주제문은 이 화살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3번 형광펜 들어서 몇 개만 쳐봅시다. 보면은 이 3번 형광펜으로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9번 문장의 두 번째 줄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3번 형광펜 쳐놓고 8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same language. 이 부분도 3번 형광펜 쳐놓으세요. same이 아니라 이 단어를 치사하게 different 같은 걸로 바꾸면 틀린 거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응? 얘들아. 그 다음에 이 아까 선생님이 질문만 하고 답은 안 했는데 이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냐 대의 이 대의가 지칭하는 거 그쵸 얘더 베이비스 얘기하는 거다 베이비스 그러니까 애기들에게 스크린이 보여지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연구자들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거니까 이 대의는 그쵸 베이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한줄 정리한 거 주말 전까지 제출하세요. 선생님이 이것도 카톡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리는 걸로 할게.